자, 이번 거는 11억 스쿼드. 11억 스쿼드 한번 보고. 아, 방송을 보니까 좋아. 자, 이분 또 최고 등급이 세미프로. 완전 초보구만. 자, 순위 경기, 아, 경기, 그러면 골을 못 넣네. 자, 골을 못 넣고 거의 빵빵빵이죠. 자, 이분 완전 초보구만. 진짜 완전 초보용. 자, 이분은 나이가 왠지, 초보용으로 한번 스페셜 가보시다. 대충, 2호? 2호 모르겠는데, 자, 11억 애매합니다. 당연히 늘 그렇듯이 후보는, 못 잡고. 가능하지. 11억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쵸? 자, 11억. 진짜 초보다. 진짜 초보. 진짜 초보 스페셜. 스페셜 팀으로 가볼게요. 이분은 진짜 오리지널 초보야. 자, 1명 1억. 1명 1억이면 딱 되겠다. 1명 1억. 자, 그 다음에 가진 돈은 11억 1500. 자, 골키퍼는, 아, 노이어 가고 싶은데. 돈이 애매하네. 자, 골키퍼 노이어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완전 스키 안 가고, 대장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넣을게요. 대장 넣을 수밖에 없어. 11억으로 가면은 완전 똥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똥을 막기 위해서 몇 개 넣겠습니다. 자, 골키퍼는, 노이어. 자, 노이어. 1억 2천 정도 하네. 야, 골키퍼는 좋은 거 쓰자. 자, 그 다음에, 센터백 누구 쓸까? 자, 센터백이, 답이 없죠. 자, 여기 4명 추천해주세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니까 추천해줬는데,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4명, 4명 한번 불러보세요. 자, 김태형, 이민성, 최성용 한 표 나왔고. 또 좋은 거 없나요? 자, 한 줄에 4개 다 써줘야지. 한 줄에 4개, 한 줄에 4개. 이렇게, 한 줄에 4개. 자, 치아고 실바, 루이스, 존테리. 많이 나오네. 선영민, 시우바, 루이스, 최성룡. 뭐, 요것도, 뭐, 나쁘진 않고. 수비는 비싼 애로 해야 됨. 선영민, 루이스, 테리, 비디치, 최성룡. 썩 맘에 안 드는데? 맘에 안 드는데? 스토나즈가 뭐야? 자, 현영민, 루이스, 테리, 최성룡. 자, 스토니님 어서오시고. 자, 그러면, 이민성, 비에이라, 최진혁, 최성룡. 아, 거의 봉은님은 정답이야. 자, 정답, 정답. 자, 이게 제일 낫지. 이게, 돈 없을 때는, 최진철, 비에이라. 최진철, 비에이라로 갈게요. 최진철, 비에이라, 최성룡. 여기 뭐, 이민성 정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이게 제일 낫죠. 최진철 느린 거 빼고 괜찮지. 돈이 없잖아. 자, 사랑하며 배님 어서오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 한번. 자, 라모스? 아, 라모스 키가 작아서. 라모스 한번 쓸까? 라모스 싸던데. 라모스로 가보자, 오늘은. 최진철 지겨우니까. 근데 돈이 문제야. 아이씨,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돈 없어. 나도 돈 없어요. 자, 라모스 한번 써보자. 아, 아니, 최진철이 난데. 최진철. 최진철, 비에이라, 최성룡. 자, 최진철. 가격 차이가 많이 나. 5,000. 자, 그 다음에, 비에이라. 비에이라, 5,200. 자, 최성룡. 쟤는 겁나 싸다. 1,300. 최군 대리는 골뱅이 최군 대리 하시면 되고요. 방송국 가시면 그거 있습니다. 비싸서 그래. 자, 비싸서 그래. 자, 라모스 비싸서 그래요. 돈을 아껴야 공격수를, 좋은 거 쓰죠. 그쵸?
야, 이민서 겁나 싸졌다.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공격을 먼저 짜자. 자, 공격을 먼저 짭시다. 공격을 누구 쓰지? 공격은 일단 여러분 공격 수 여기 3개 추천해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 자, 여러분 또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뭐야 크리스포는 클로제. 아, 지금 스페셜 캠이잖아. 이천수 호날두 피고. 그러면 호날두 픽을 못 쓰냐. 스페셜 에투 5번. 자, 모드리치 쉐링엄 네이마르. 모드리치 쉐링엄 네이마르 은근 괜찮은데. 아, 나 모드리치는 생각 못했는데. 아, 모드리치 괜찮다. 모드리치가 참여도 패치되면 괜찮거든. 자, 이천수 쉐링엄 피우도 괜찮고. 모드리치 괜찮아. 모드리치 괜찮아. 자, 이건 주인분한테 맡길게. 자, 주인분 여기 쉐링엄 슬레어 아니면 시징스카 호날두 슬레어. 자, 이거 하나 골라. 자, 요것만 골라줘 주인분.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자,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천수 무난. 이천수 우리 늘 쓰는 거고 좀 지겨우니까 아까 누구? 모드리치 싸니까 모드리치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니. 자, 루니도 괜찮고. 왼발 필요하면 뭐 로번까지. 나 로번 싫어하는데. 초보는 로번 어려워. 주인은 왜 얘기가 없어? 자, 주인 빨리 얘기해줘. 자, 룬이랑 또 뭐 차두리? 차두리 너무 후졌고. 아, 마이콩 괜찮다. 마이콩.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마이콩 있잖아. 마이콩. 마이콩 참여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마이콩을 윙이다 쓰면. 이거 윙이라고 생각해봐. 속력 85, 민첩 78, 크로스 88이야. 크로스 88. 그래서 참여도 높음 낮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이콩 윙으로 괜찮을 것 같아. 시야도 85야. 택배 크로스 기본 장착이라니까. 택배 크로스. 자, 그래서 마이콩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마이콩 윙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득 보는 거 생각하지 마. 자, 주인분 이득 보지 말고. 자, 일단 빨리 쉐링엄이냐 호날두냐 이것만 빨리 결정해줘. 자, 여기는 모드리치 한번 보자. 모드리치 너무 맨날 짱은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모드리치 한번 써보자. 85. 모드리치 좋네. 스태미너 85 좋네. 크로스 82. 양발에 택배 크로스까지 있고. 모드리치 한번 갑시다. 자, 모드리치 8000. 근데 모드리치 여기 써도 되겠는데. 주니어 쉐링엄이래. 자, 그럼 쉐링엄 갈게요. 자, 쉐링엄 3억 4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드리치. 아, 모드리치 여기 샀을까? 아, 고민되네. 모드리치 2000수 모드리치도 괜찮고. 특이하게 모드리치 가보자. 모드리치 이니 이렇게 가보자. 자, 모드리치 아까 8000이었죠? 8000.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2000수 가자. 여기다 2000수 가자. 루니 빼고 여기다 2000수 가자. 2000수 5000밖에 안하네. 4900.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갈까? 이니에 CM 누구 가지? 지금 시즌카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시즌카 여기다가 이율룡 가도 되고. 아니면 이율룡을 풀백으로 써도 돼. 풀백. 지금 알론소 싸지. 알론소 그래. 알론소 겁나 좋지. 지금 싸고. 알론소 좋았다. 알론소 1억 1000. 알론소 좋았어요. 그 다음 이율룡 다. 왼발은 있어야 되니까 이율룡. 왼발이 있긴 있어야 돼. 코너킥은 올려야 되니까 4000. 3900. 돈 남아. 잘 짰어. 자, 이니에스타 6000밖에 안 하네. 업그레이드 가능.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잘 짰어. 여기까지는 봐도 훌륭하고요. 돈이 남네. 뭘 사지? 형드롭 괜찮네. 왼발은 있어야 돼.
오코차? 형드롭 둔한 게 아니고 느리다 그랬지. 느리다 그랬죠, 형드롭. 느린데, 좀 쓸만하고. 지금 이 팀에는, 저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 주입분 어때?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내가 돈 남겨줄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 팀은 은근히 괜찮은 게 뭐냐면, 공격 참여도가 높음. 이니에도 높음이야. 아니, 돈 남는데 뭐가 오버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돼, 저봐. 쉐딩업 말고 다른 것을 3억 오버래. 아니, 돈이 남잖아. 돈이 남는데 뭐가 오버야. 쉐딩업 써봐. 쓸 줄 몰라서 그렇지. 그쵸? 자, 주인분 어때요? 말이 없어. 자, 주인분 말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갈게요, 그냥. 형드롭? 형드롭 쓰면 후보를 못 쓰잖아. 형드롭 지금 3억인데. 2억 8천 밖에 안 하네. 형드롭도 괜찮네. 나 형드롭도 괜찮다. 형드롭도 괜찮다. 아, 그래. 형드롭 갑시다. 그럼 오케이. 자, 형드롭.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마감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돈 모자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드롭을 마지막에 살게. 호날두를 안 썼네, 이 팀은 특이하게. 자, 좋았어. 자, 그럼 이렇게 구매 갑니다. 자, 어서오세요. 1416님. 자, 모드리치. 자, 그 다음에, 쉐링엄. 뭐야, 팔렸어. 자, 이천수. 자, 그 다음에 이윤영. 형드롭 참여도 바뀌면 윙으로 좋아요. 아직은 조금 아쉽고, 형드롭 참여도 바뀌면 윙이 좋아. 곧 좋아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민성. 자, 그 다음에 최진철. 자, 그 다음에 비에이라. 자, 그 다음에 최성용. 자, 그 다음에 노이어. 형드롭 됐네. 형드롭 안 샀지? 자, 이래도 돈이 남네. 잘 나왔는데? 자, 팀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고, 마음에 듭니다. 그 밑에 후보도 있네. 긴급 후보도 또 있어갖고, 괜찮네. 자, 오버롤이 기대되네, 오버롤. 자, 쉐링업. 이천수. 그 다음에 모드리치. 자, 라우드롭. 이윤용. 최진철. 비에이라. 최성용. 자, 이민성. 자, 알론소. 오버롤 좋다. 자, 오버롤 91, 90, 86. 야, 오버롤 오진다. 자, 오버롤 오지죠. 난 이 팀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문제 없네. 시즌카드 하나밖에 안 썼어. 메리트 있고요. 자, 전술하고 이제 한번 게임 들어가 봅시다. 35, 35, 50.
43. 자, 45, 24, 45. 아니야, 스케이티비 뭐 40억 넘는다 이런 거는 고정관념이야. 뭐 구단 가치 100억인데도 은장도 못 가는 사람도 많죠. 내가 볼 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스케이팀은 뭐 구단 가치 얼마 이상 쓸만하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자기가 선수를 어떻게 짜느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뭐 크레스포나 뭐 누구야, 반바센이나 아니면 뭐 베르캄프 이런 애 써도 쓸 줄을 몰라. 그런 선수들은 초보형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선수가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어떤 선수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정도 팀은 제가 봤을 때 월클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자, 스케줄 어떤 거 하시게요? 리네커 별로 안 좋고. 확실한 선수는 확실한 임팩트가 한 가지씩 있는 게 좋거든요. 엄청 빠르던가, 슈팅이 엄청 좋던가, 헤딩이 엄청 좋던가, 공격수는 뭔가 강력한 그런 하나가 있는 게 좋은데, 그거, 리네커는 조금, 아쉽죠. 리네커가 히든이 하나밖에 없을걸? 참여도도 잘 모르겠고. 잉글랜드 아까 우리 짰는데, 호날두 있잖아, 호날두. 돈 있으면, 잉글랜드 별로 없더라. 아니면 뭐, 잉글랜드 캠이 벌릴 거면, 뭐, 라르손도 쓸 수 있고, 그쵸? 라르손 맨유구나. 미안. 라르손 아니구나. 5호는 빠른데 참여도가 안 좋잖아. 리네커 개좋아요. 랭커들은 아무도 안 쓰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루니도 개좋다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죽으면. 이거 빨리 한 방에 좀 매겼으면 좋겠다. 잠깐만. 너무 생각 없이. 5호는 참여도가 안 좋아서 윙어로 별로죠. 참여도 패치되면 그나마 조금 쓸만해질 것 같고.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고. 이거 지겨워. 쉐링엄하고 질라탄은 스타일이 달라요. 쉐링엄은 헤딩용이고 질라탄은 개인기용이에요. 심심하니까 채팅창이나 보자. 자, 이제 거의 다 매긴 것 같네. 바디가 크로스가 낫지 않나, 위그노스에게는. 리네커 전에 누구 썼는데요? 궁금하다.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원래 CF 자리는 화려한 개인기가 있는 애가 좋아요. 화려한 개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리네커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CF는 화려한 개인기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 볼륨이 왜 이러냐? 이분 또 초보로 해놨어.
패키지 공인 두 장,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 플러스는 받을게요. 공인 두 장은 안 받는데, 패키지 플러스는 받을게요. 공인 전설 너무 안 나와, 요즘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자, 다 됐다. 아니 얘가 멀쩡한 오른발 놔두고 왜 왼발로 차지? 아 슛방향지간 중간으로 돼있어? 오케이 고마워요. 자 땡큐.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럼 출정식 가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 자 그럼 가봅시다. 그냥 이렇게 가자. 뭐야 둘이 또 팀도 똑같아. 가자. 지진 않겠지? 설마. 뭐야 이거 매니저 모드로 했나? 뭐야 버그네? 아, 이거 나올게요. 이거 지금 버그야. 화면 설정 잘못 건드린 거야? 아닌데? 왜 이래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는 선수가 누군지 머리 안 나오잖아. 지금 머리 위에 뭐가 나와야지 내가 어떤 선수를 컨트롤하는지 아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 점수도 안 나오고. 이거 버그야 버그. 자 별풍사 스케줄 상관없고요. 뭐 오프돼 있다고? 아닌데? 근데 이거 경기화면 설정? 아 이게 다 꺼져 있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 그렇구나. 오케이 찾았다. 아 고마워 땡큐. 깜짝 놀랐어. 나 버그인 줄 알았네. 야 이걸 다 끄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구나. 야 내가 수많은 스케줄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상대 의도를 읽고 차단합니다. 나는 버그인 줄 알았어. 자 가자 이제. 아 모드리치 아깝다. 이거 끼고 게임이 하네 그쵸. 수많은 방송을 봤지만 이런거 처음 본데 시청자분도 진짜 초보인가봐 그쵸. 근데 보니까 자동화도 완전 초보로 돼있고 초보가 맞나봐. 아 모드리치 좀 아쉽네. 야 오랜만에 칸나바로 보니까 반갑네. 옛날에 우리 엄청 많이 쓰던 선수인데. 아 본인이 안 껐어요? 근데 왜 꺼졌지? 자동으로 꺼졌나? 버튼 잘못 눌러서?
아, 쉐딩함 진짜 연계는 안 좋다. 어, 이거 스페셜 캠이고요. 어, 11억짜리. 아, 2000수 이걸 못 넣었어. 아, 진짜. 와. 아, 얘 상대편 수비가 오지네. 아, 진짜 찬스 딱 좋았는데, 방금 또. 나우드롭이 좀 느린 것 빼고는 괜찮아요. 어, 좀 느려서 그렇지. 어우, 잘하는데. 아, 아, 심판 파울 아니야? 어, 쉐링엄 패스가 좀 안 좋아. 왼발 패스가 좀 안 좋습니다. 쉐링엄은 가능하면 S패스 위주로 해야 돼. S패스 괜찮아. 걸렸어, 걸렸어. 이거지. 아, 이거 뭐야. 아! 아, 나 슛 눌렀는데? 슛 눌렀는데 왜 패스가 나가지? 나 세팅 잘못했나? 설마 나 지금 패스 잘못했나? 키보드? 어, 월배모드리치, 월배모드리치 지금 싸잖아. 어,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이러지? 아. 아, 참.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걸렸어. 아! 아, 이거 예리한 가마차기 있어서 들어갔을 텐데. 아, 모델치 일부러 헤딩 안 했는데 방금. 헤딩 안 좋아갖고 잡다가 실패했네요. 어, 왜 이렇게 이들 패스가 좋아? 어, 결정력이 좀 아쉽고. 아, 진짜. 안정환, 새로 영입한 스트라이커. 아주 훌륭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요즘 왜 이렇게 애들 잘하지? 얘 생각지 않은데. 아, 진짜. 모두를 뒤에서 싸구나. 아, 이윤룡. 파블로첸코 괜찮더라. 파블로첸코 좀 괜찮았어요. 자, 비이라 커팅 오지고. 자, 사나, 사나. 아, 아깝다. 아, 알론소 당연히 월배죠, 월배. 어, 당연히 월배죠. 뭐, 스페셜 팀, 비이라 빼고 전부 다 어, 월드 됐어요. 자, 위험하다. 모드리치가 눈에 안 보여. 모드리치가 지금 어, 거의 안 보이죠. 아, 아깝다. 자, 어서 오세요, 우동님.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잘못 먹었다. 지금 모두리치가 어, 빨리 탈모도 패치가 돼야 돼. 그럼 훨씬 나을 텐데. 너 왜 이렇게 잘해?
다시 제가 한골 넣을게요. 이제 한골 넣을 때가 됐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어. 자, 한골 한번 가봅시다.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멈췄어. 아, 나 열받네. 상대 나갔다. 아이씨, 상대 나갔어. 아, 이거 다 이긴 건데. 아, 열받아. 상대 나갔어. 내가 이거 추정식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열받아. 아니 근데 아까 이 전판도 그렇고 되게 잘한다. 아, 대리 순경은 안 하고요. 패키지 감사합니다.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볼게요. 야,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컴퓨터가 더 잘해. 자세 걸 로그 끝낼까? 자세 걸 너도 이긴 거니까. 그래도 지금 기분 나쁘잖아. 스태미너가 없다. 스태미너가. 나이자. 자, 좋았어, 좋았어. 아, 어렵다. 자, 이제 끝났죠. 내가 한 판 더 할게요. 한 판 더 해서 제대로 해야지. 상대편 나가서 자존심 상해. 자, 한 판 더 할게요. 다시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자, 아직도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이 있는데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천 안 누르면 로번 됩니다. 로번. 나는 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형드롭 은근 좋은 게 아니야. 형드롭 예리한 가마차기 있어요. 형드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형드롭이 CF에 어떻게 보면 약발 빼고 최적화된 헤딩, 약발하고 헤딩 빼고 다 갖고 히든 다 갖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제대로 가볼게요. 역시 이 포맷, 내 포메이션으로 해야겠어. 자, 가자. 아, 이거 제 거 아니고 시청자 거. 지금 팀 잡고 출정식 가는 중입니다. 출정식. 자, 이번에 내가 골을 많이 넣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대편 왜 이렇게 잘해? 뭐 한 게임 뭐 이렇게 힘들어? 배고프다. 지금 뭐야? 맨유네. 아까 우리 맨유 짰잖아. 반갑구만. 아, 펠라인이 몸빵 오지는구만.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죠.
아, 최성 형 역시 민첩 좋아. 나이샤. 이게 쉐리몸이지. 아, 아까 전에 못했던 거. 어, 아, 이번 판을 통해서. 자존심 회복해야지. 아까 포맷 너무 늦게 바꿨어. 자, 코너 유도 좋았고요. 본인 스타일에 쉐링은 어디다 놓을지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니가 쉐링엄이냐? 자, 그렇지, 쉐링엄, 쉐링엄. 나이샤! 나 봤죠, 쉐링엄. 쉐링엄 머리에 노렸잖아, 그쵸? 어, 내가 쉐링엄이라고 얘기하고 쐈죠. 어. 역시 포너, 헤딩함 쉐링엄이야. 이 정도 해줘야지. 아, 본능적으로 바페를 쳤는데 잘못 눌렀네. 어, 이 포맷은 저만의 몰빵 포맷. 유튜브에 여령 포메이션 검색하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 벽지 치구만. 아까 우리가 짠 팀이랑 거의 비슷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을룡아 한번 올려봐라, 을룡아. 그렇지. 아, 잘렸다. 벽지치한테 맡겼네. 아, 퍼디였죠, 퍼디. 벽지치가 아니라. 자, 유튜브에서 여리형 코너킥 검색하시면 강좌 있거든요. 어, 코너킥 강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너킥 어떻게 차는지 어, 제가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잡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아우씨, 쉐링암. 이게 쉐링암이죠. 어, 아, 패스 진짜 쉐링암이다. 컨 선수 컨디션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후반전 한 장면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바로 체기 성공합니다. 자,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아, 펠라인. 바로 체기 오브리치.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따돌립니다. 아, 멋지게 단결한 태클. 아, 난타다, 난타. 지금 보면 상대편은 어, 윙이 없기 때문에 윙 플레이가 안 되고 있잖아, 그쵸? 어, 저렇게 가운데로만 뚫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윙을 써야지, 윙을. 나처럼 측면으로.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뺏겨도 드로잉. 스케팀이 낫죠. 이거 10억짜리 스케팀이잖아, 이거. 이 팀, 아이씨, 이 팀 잘 나온 것 같은데. 어, 저 같으면 대장팀보다 이 팀 할 것 같아. 어. 아이씨. 자, 쉐리검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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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마무리가 아쉽네. 아, 진짜. 가마찰 걸. 한번 믿고 빵 때렸는데.
쉐링엄 어딨지? 그렇지, 쉐링엄. 나이자. 자, 이게 쉐링엄이지. 컨디션 비스, 아니, 컨트롤 비스. 오, 대박. 야, 모드리치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자, 모드리치 이런 매력이 있죠. 자, 인생 강하면은 저 월드 레전드 카드로 해야지, 그쵸? 어. 아, 오타 패스. 역시 네포메이션으로 바꾸니까 게임 달라지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자, 백하님 어서 오세요. 아, 팀 잘 나왔어. 오졌죠. 쉐링엄 헤트트릭. 자, 쉐링엄 헤트트릭. 모드리치 마지막 마무리 슛도 멋있었고. 자, 이제